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마지막까지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정 직전 북한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은 공항에 나가 환송했고 푸틴의 승용차 선물에 김일성 훈장과 풍산계로 답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 시민 수천 명이 한밤중 거리에 나와 깃발과 손수건을 흔들며 푸틴을 환송합니다. 푸틴은 이륙 직전까지 창밖으로 김정은을 바라보며 자신이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아 보였고 김정은도 같은 손모양을 만들어 보입니다. 멋진 동지와의 진실한 동지적 우위를 더욱 두터이 하고. 정상 만찬에는 송로버섯과 푸아그라, 인삼이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저희 같은 동반자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금지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공연 중엔 카드 섹션으로 푸틴 얼굴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측 인사들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푸틴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신형 아우루스를 선물하면서 6.25를 상징하는 번호판까지 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번갈아 운전하며 시종일관 웃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물 받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시며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을 푸틴에게 직접 수여하고 풍산계 한 쌍을 선물하며 우애를 과시했습니다. 정오부터 열린 공식 행사를 포함해 확대 회담과 산책 등 두 사람은 모두 10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